서호주의 주도인 퍼스 상공입니다. 지구별의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날 수 있는 서호주 여행의 시작점이죠. 호주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이곳은 19세기에 유럽인들이 건설한 대규모 정착촌인데요. 그 당시부터 호주 탐험의 중요 기착지였답니다. 버스에서 차를 타고 달린 지 10시간여 드디어 샤크베이의 독특한 풍광 중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비리다라고 불리는 내륙 염전인데요. 이 지역엔 100개 이상 있답니다. 수천 년 전 소금호수였다가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말라버린 비리다. 비가 내리는 몇 달 동안은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작은 무척추 동물과 새의 보금자리가 된답니다. 생명체의 요람으로 알려진 샤크베이는 제가 사는 경상남도보다 두 배나 넓은 지역인데요. 그 크기만큼이나 신기한 볼거리가 많습니다. 셸비치라 불리는 이곳도 그중 하나인데요. 해안선을 따라서 60km에 걸쳐 펼쳐진 해변엔 모래나 자갈이 아닌 조개껍질이 하얗게 눈처럼 쌓여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그 백사장들이 다 조개로 이루어져 있네요. 조개껍질 해변은 걷고 뛰는 느낌부터가 달랐는데요. 바닥이 진짜 온통 새하얀 조개껍질입니다. 진짜 조개. 아, 진짜 조개다. 아, 귀여워. 보이시죠? 이 조개껍질들. 전 세계에서 조개껍질 해변은 이곳을 포함해 단 두 곳뿐이랍니다. 아, 이 조개는 4,000년 전부터 이렇게 쌓이기 시작했대. 와, 진짜 4,000년? 4,000년.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쌓여가지고. 그 밑에 있는 조개는 4,000년 된 조개. 진짜 여기가 다 조개인지 몰랐어요. 그래도 그나마 모래 같은 게 있겠지 했는데 정말 순수한 다 조개예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하얗고. 이 작은 조개들은 아주 짠 바다에서 서식하는 새조개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4,000년 전부터 기다란 두 개의 만 사이에 끼어 있는 이 해변으로 침식 없이 쌓이기만 했기 때문에 이런 장관을 이룬 것이랍니다.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 밑에 또 달라. 어느 정도 파다 보면 모래나 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파도 파도 조개껍질 뿐입니다. 부산에 살아 바다는 원 없이 봐왔다고 자부했는데 이곳에 오니 꼭 바다를 처음 봤을 때처럼 설레이고 신기했습니다. 엄마! 엄마! 엉덩이 느낌 어때? 너무 무거워! 너무 좋다.
이어진 셀비치 해변을 걷다 보면 폐허가 된 고대 신전처럼 느껴지는 곳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 조개야. 조개. 아, 그 바다 극이 있던 조개. 조개로. 돌계단처럼 보이는 이것은 조개가 쌓여서 만들어진 폐가감인데요. 이곳은 바로 그 폐가감을 채취했던 채석장이랍니다. 지난 4,000년간 파도에 밀려와 셀비치에 쌓인 조개 껍질은 무려 10m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빗물에 조개 껍질의 탄산칼슘이 융해되었다가 수분이 증발하면서 시멘트처럼 단단한 폐가감이 만들어진 것이랍니다. 어, 진짜 단단하다. 어, 이거 가볍다. 우와. 아이. 부피에 비해서는 무겁지 않은 것 같아요. 돌이었으면 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단단하면서도 가벼운 이곳의 폐가감은 한때 건축 자재로도 많이 사용됐답니다. 이게 4,000년이나 된 거라서요. 예전에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떼가고 그래서 지금 많이 없는데 아무래도 역사적인 거니까 지금은 못 떼어가게 하고 있대요. 아, 다행이야. 이건 보존해야 될 4,000년의 가치. 1991년 샤크베이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이 지역 사람들은 쉘비치의 폐가감을 채취해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 레스토랑도 그러한 건물 중 하나입니다. 건물의 외부와 내부가 모두 폐가감으로 지어졌는데요. 참 멋있죠? 이렇게 뭔가 건물 만들어드니까 진짜 예쁘다. We've already visited Shell Beach, and it was really lovely and beautiful. Yes. And this place is too. Thank you very much. What's good about these blocks? Well, as a building material, they're lightweight. You know, very easy to pick up, and sort of the air flows in and out through the walls. It's not too hot in the summer and quite pleasant in the winter. 서우주 대자연의 4,000년 역사를 품고 있는 공간에서의 식사는 아주 특별한 추억이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 세 모녀가 향한 곳은 샤크베이의 또 다른 명소 몽키마이어 해변입니다. 이곳은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인간과 동물의 아주 특별한 만남이 매일매일 이벤트처럼 이뤄지는 곳입니다. 신기해요. 딱 시간에 맞춰서 돌고래가 밥을 먹으러 온다는 게. 이곳은 지난 50여 년간 매일 야생 돌고래가 찾아오는 해변으로 유명해진 곳인데요. 신기하게도 매일 하루에 세 번 식사 시간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난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처음엔 한 마리만 오나 보다 싶었는데
어느새 10마리가 해안가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눈앞에서 야생 돌고래를 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10마리 나왔어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유유자적한 이 녀석들은 모두 새가족이라고 하는데요. 종종 이렇게 새끼들과 함께 나타나곤 한답니다. Are the coming dolphins our family? Yeah, there's three different families that join us. There's Nikki's family, there's Puck's family, and there's Surprise's family. So how it all started years and years ago, maybe back in the 50s, there was a dolphin that we got known as Charlie. Now, he used to help the local fishermen. Well, the fishermen started giving him fish, so they had a bit of a love-hate relationship. So he would some days help them herd fish towards their boat, other days he would disperse the fish away. But over time, the local fishermen started bringing their boats further and further in, and the dolphin was following them. 찰리라는 돌고래가 이곳 어부와 인연을 맺은 이후 50여 년간 돌고래 새 가족이 4대에 걸쳐서 이곳을 찾아오고 있는데요. 엄마 돌고래를 따라왔던 새끼 돌고래가 커서도 이곳을 잊지 않고 계속 찾아왔기 때문이랍니다. 돌고래 중에서 가장 큰 종인 큰 돌고래인 녀석들은 야생 돌고래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사람들 앞에서 애교 부리는 모습이 능숙합니다. 드디어 학수고대하던 시간이 됐나 봅니다. 야생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는 짜릿한 체험은 전 세계적으로 이곳 몽키마이어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새 모녀에게도 기회가 왔는데요. 엄마가 먼저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So what I'll do is give it to you like that. Hold it tightly and then put it just under water. Under water. Under the water. Or near her mouth. That's perfect. Perfect. Wonderful. Thank you. 놀랐어요. 갑자기 탁 당기는데요.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엄마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사이 이번엔 언니가 도전했습니다. 사람과 접촉을 하면 돌고래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먹이를 물속에 넣어줘야 하는데요. 정말 잘 받아 먹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그냥 물 밑으로만 넣어주래요. 그렇게 했는데 서서히 다가오더니 물고기를 딱 낚아채는 거예요. 너무 예뻤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근데 먹이통에 적혀 있는 이 글자는 뭐죠? Do they have names? Yes, they've all got names. Look on here. I was feeding the one called Surprise. So we've weighed out all the fish for Surprise and the different types of fish. And then we know each one, this fish gets so much weight, you know, so much weight. And then this one, and then she just got four little fish. That's all. 이곳에서는 먹이통에 돌고래의 이름을 써놓고 정해진 양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답니다. 필요한 먹이 양보다 부족하게 주면 돌고래들이 직접 사냥해서 먹이를 먹기 때문에 야생성을 잃지 않게 된답니다. 이런 규칙들이 잘 지켜진다면 먼 훗날 제 후손들도 이곳에서 야생 돌고래를 만나볼 수 있겠죠? 아, 진짜 너무 신기했어. 그 다가오는데 먹이 달라고 막 웃고 표정 짓고 근데 입안이 되게 깨끗했어요. 깨끗하고 진짜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옆으로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보면 동물원에서는 느낄 수 없는 유대감? 공존하고 있다는 느낌. 아까 그분들이 쟤네를 막 일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친구처럼 돼서 너무 그게 너무 아름다웠어.
샤크베이의 또 다른 명소 해멀린 풀입니다. 이곳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가 살아 숨쉬고 있답니다. 눈부시게 푸른 하늘 아래 속이 훤히 보일 정도로 깨끗한 바닷물 속으로 크고 작은 검은 바위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요. 제주도의 현무암처럼 생긴 이 검은 바위가 바로 스트로마 톨라이트라 불리는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얘네가 30억 년 전부터 지구를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눈에 잘 안 띄게 생기고 그런데 진짜 경이롭다. 진짜 그때면 우리는 상상도 못할 까마득한 과거인데 이렇게 서로 막 뭉치고 또 다른 생물들하고 같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게 이렇게 물을 대박. 깨끗하게 만드니까 저런 물고기들도 살 수 있는 거예요. 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되고 그로부터 11억 년이 흐른 35억 년 전에야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하는데요. 그 당시 생명체 중 하나가 광합성으로 산소를 만들어낸 시아노박테리아와 같은 남조류였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시아노박테리아가 광합성을 하면서 모래나 부유물이 붙어서 바위처럼 단단해진 것인데요. 매년 1mm 정도씩 성장한답니다. 이 생명체들이 물속에서 광합성을 일으켜 대기 중에 산소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지구별에 아주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랍니다. 알고 보면 세상엔 참 감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여행을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는 우리 새 모녀에게 해멀린 풀은 충실한 배움터였습니다. 샤크베이를 떠나 우리는 수천 개의 석회암 기둥이 솟아오른 피너클스 사막으로 유명한 남붕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서호주는 호주에서 가장 넓은 주입니다. 하지만 사막이 80%를 차지하고 있죠. 아무것도 살 것 같지 않은 사막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에뮤도 그중 하나입니다. 호주에서만 볼 수 있는 에뮤는 이곳에서 가장 큰 새라고 하는데요. 날지는 못한답니다. 야생 캥거루 한 마리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찌나 긴장되고 떨리던지. 이 순간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싶어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녀석이 아쉽게도 자리를 떴습니다. 남분 국립공원으로 가기 전 잠깐 들린 이곳은 새하얀 모래사막으로 잘 알려진 란셀릴입니다.
하늘과 바다와 모래가 극명한 세계 대비를 이루며 묘한 신비감을 자아내는 이곳은 모래 언덕에서 즐길 수 있는 샌드보딩으로 유명합니다. 란셀린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갑자기 날이 흐려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모래바람이 점점 거세져 언덕을 오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지난 7년간 가족 여행을 통해 배운 것 중 하나는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인데요. 그 진리는 이곳에서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모래 언덕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거센 모래바람을 맞다 보니 얼굴이 온통 모래투성이입니다. 아, 이거 뭐야? 이쁘지 않니? 아, 이쁘다. 미백. 미백 이거 자체야. 거센 바람이 있는 모래 언덕에서 타는 샌드보딩은 어떤 느낌일까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다가 언니가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엔 엄마 차례. 이번엔 막내인 제 차례입니다. 타기 전엔 살짝 겁났었는데 무척 신납니다. 진짜 빨라! 열심히 해요. 이렇게 신나고 재밌는 줄 알았으면 제가 제일 먼저 탈 걸 그랬나 봅니다. 원 없이 웃고 원 없이 뛰어놀았던 우리는 란셀린을 뒤로 하고 남풍국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오, 우와. 엄청 많다. 많다. 정말 넓다. 남풍국립공원은 바로 이 피너클스 사막으로 유명한데요. 황금빛 모래 사막이에 15,000여 개의 뾰족뾰족한 석회암 기둥들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압권입니다.
사방이 온통 모래와 석회암 기둥들 뿐인 곳을 걷다 보니 우리 새 모녀를 위한 외계 행성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만 년 전 이곳은 원시림이었다고 합니다. 모래와 바람, 비와 나무가 오랜 세월 동안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오늘날 이렇게 기기묘묘한 수많은 석회암 기둥을 만들어낸 것이라는데요. 지금도 끊임없는 침식과 풍화작용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피너클스 사막의 낮과 밤, 아침을 지켜보면서 지구상엔 아직도 우리 새 모녀가 가봐야 할 곳도 배울 곳도 참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세월을 지내온 피너클스의 돌기둥들이 우리 새 모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나무 다행이다. 얘들아, 귀 대봐, 귀. 귀 좀 대봐. 돌과 바람과 모래만이 전부인 세상에서 우리는 대자연이 전하는 말을 숨죽여 들었습니다. 얘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나는 비바람에 엄청 힘들었지만 굳굳하게 견뎌내서 이렇게 키도 컸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래. 엄마 좋아하는 거 찾고 엄마가 하고 싶은 취미도 하고 이제 엄마가 엄마 인생을 살래. 이분도 어머니래. 그래서 엄마도 너무 예쁘고 가은이도 너무 예쁘고 특히 우리 셋이 같이 있는 게 보기 좋다고 다음에 꼭 같이 오래 셋이. 엄마랑 언니 그리고 저까지 언제나 셋이서 함께하길 기원해봅니다. 사랑한다 얘들아. 사랑해. 화이팅! 이 앵무새들은 저희 새 모녀를 기억하겠죠?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 그리고 이쪽 호주에서만 이렇게 많은 석회암들이 이렇게 있다는 게 되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이 소중한 추억을 담고 싶었습니다.
찍는 것도 계속 보면 기억에 남지만 그림을 그리면 그때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이나 그런 표정들이 저만의 방식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리게 됐어요. 여행을 통해 세상을 배워가면서 언니는 영어나 스페인어와 같은 외국어를, 저는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보다 값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35억 년이라는 시간을 품은 대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충실한 또 하나의 배움터였던 서우주로의 여행, 잊지 못할 최고의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